고필라TV의 정지훈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 호원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도 영상을 또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다른 세대, 슬림인데 테라스 별도의 정원이 있는 테라스에 안내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 번 안내를 드렸지만요. 이 현장은요, 1호선 해룡역, 그 다음에 의정부 경전철역이 환승되는 그런 위치에 초역세권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주위에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대형 마트, 학원, 뭐 병원, 뭐 은행까지 없는 게 없는 그런 역세권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현장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탑은요, 기존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던 그런 호실이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제가 이 호실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복도를 통해서 테라스, 정원이 있는 테라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호실이기 때문에요. 영상을 보시고 이 호실에 대한 이상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을 주셔서 좋은 집을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지하 주차장도 넓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세대가 한 대씩 자주식 램프로 들어가셔서 편하게 일대일 주차가 되시는 그런 현장이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지금부터 이 집 테라스와 함께 같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실내 들어왔고요. 오늘은 별도의 테라스 공간이 있는 호실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테라스 공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철문을 열고 나가면요, 이 층에만 있어요. 다른 층에는 있지 않은 별도의 정원이 꾸며진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앵글을 한번 이렇게 앵글 잡아드리면요, 이렇게 별도의 정원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앵글을 돌리면 여기에는 또 방부목으로 해서 뭐 이 안에서도 고기를 꺼드시든지 이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또 이렇게 테라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널찍하게 보면요, 앞에 게 다 뚫려 있어요. 뚫려 있고 옆에 또 아파트 단지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공간을 이 층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떠신가요? 자, 몇 가지 보여드렸고요. 들어가서 일단 정면에 전시를 보시면요, 정말 신발장을 6칸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신발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은 6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고 띄우시면 되기 때문에 매일 쓰는 신발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것 같고요. 밑에는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목하게 가족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면에 주문은요, 화이트톤의 3연동 주문 슬라이딩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수명 되어 있죠? 안에 들어가서 내부 구조 설명 도와드릴게요. 전실이 신발장이 넉넉하기 때문에 아마 가족분들이 많으셔도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오늘 방 3개, 욕실 2개 구조로 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고요. 별도의 테라스, 정원이 있는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거실부터 좀 안내 도와드릴게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부분은요, 우드톤의 강마루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거실, 주방, 방들 모두 다 이렇게 우드톤의 강마루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그런 호실이고요. 거실 부분은요, 벽체 구성을 한번 말씀 도와드릴게요. 이쪽이 이제 쇼파홀 자리거든요. 쇼파홀 자리에는 5인용 쇼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되어 있고요. 벽체 구성은요, 이렇게 약간 그레이 톤으로 해서 캠버보드 깔끔하게 전면부 마감을 해주셨고요. 반대쪽을 보면요, 여기가 이제 TV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는 포쉐린 타일로, 대형 포쉐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TV 위에 벽걸이로 걸어놓으시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거실 폭 한번 잡아드릴게요. 거실 폭이 중요하죠.
거실 폭은요 3680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소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TV 놓으시고 해도 이 중간에서 좌상을 놓으시고 가족분들 식사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도와드릴 수 있고요. 위에 천정 부분을 보면요, 우물형 천정 사각형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10층 건물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건물 자체에서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환기구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층 건물이라서 스프링클러와 가스탐지기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좀 오후 늦은 시간이라서 해가 안 들어오는데 여기는 정남향 구조입니다. 앵글 한번 보여드릴까요? 뻥 뚫려 있고요. 건물 자체에 이렇게 공간 거리가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요 정남향집으로 해서 햇빛이 잘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쪽에 보면 대형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LG 걸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앵글 한번 돌려볼게요. 네. 일체형 구조로 해서 주방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 도와드릴게요. D자 동선에 주방 상판이 RLED 시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단차 시공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무릎 집어 넣으시고 식사할 수 있는 자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LG 지인 걸로 지금 시공을 해주셨네요. 네. 위쪽에 상부장은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해서 마감을 해주셨고, 하부장은 이렇게 베이지 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준비가 되는 현장이고요. 환기창이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빌라인데 정말 구조는 아파트처럼 깔끔하게 잘 나와 있는 그런 현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쪽에 보시면요, 상부탑은 하이라이트 인덕션, 하이브리드 인덕션으로 해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옵션으로 식기세척기 이렇게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요, 대형 사각 싱크볼과 오픈 옵션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수납 공간 이쪽에도 다시 한번 또 채워주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수납 공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 보면요, 냉장고 자리, 제가 봤을 때는 양문형 냉장고 두 자리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들 차례차례로 설명 도와드릴게요. 이쪽에 전실 들어오자마자 바로 방일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앵글 잡아드리면 이런 느낌의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역시 시스템 에어컨 천정에 시공이 되어 있어요. 바닥도 우드톤의 간마루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창도 널찍하게 이중창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앵글 도와드리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우더룸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상부장도 깔끔하게 긴장처럼 준비가 되어 있고 중간에 유리 거울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화장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밑에 부분도 하부장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죠. 의자 갖다 놓으시고 그냥 이용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또 이렇게 벽체에다 선반을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여기다가 선반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더 들어가면 부부욕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환기창은 없고요, 그냥 환기구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에 쪽 바닥면을 보면 이렇게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데는 그렇게 너무 적거나 이러진 않는 느낌을 제가 봤거든요. 전면에 이렇게 대형 유리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자 선반 준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변기, 양변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샤워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 닫고 하시면은 충분히 샤워도 가능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좀 설명을 도와드리고요. 안방 사이즈를 안 잡아드렸잖아요. 붙박이장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쪽에 이제 파우더룸, 화장대부터 이쪽 끝까지 벽체까지 사이즈가 붙박이장이 들어가야 될 그 정도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한번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봐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3616이 나오기 때문에 12자가 되는 붙박이장을 이렇게 시공하셔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좌우폭 한번 재봐 드릴게요. 좌우폭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3260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붙박이장 놓으시고 이쪽에 대형 침대 놓으시고 이용하셔도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각 방마다 이렇게 공기 정화기, 환기구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프링클러, 가스탐지기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오자마자 메인 욕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메인 욕실 설명드리고 다른 방들도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왼쪽 편에 보시면 대용 1인 수납장 준비가 되어있고요. 젠다이 선반 멀티컬 준비되어있죠. 네, 그 다음에 세변기, 난변기 준비가 되어있고요. 바닥 공간은요 미끄럼 방식 스타일로 다 되어있는데 여기도 단자 시공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있거든요. 메립 선반 준비되어 있죠. 코롬 선반도 두 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욕실 용품 놓으시고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중간에 물 튀김 방지 글라스 파티션 놓고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간이 넉넉한데 이쪽에서 샤워를 하면 물이 튈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파티션 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간 넉넉하죠. 네, 그 다음에 해바라기 수전과 일반 샤워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뭐 편하신 대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른 공간 안에 도와드릴게요. 침실 2, 침실 3이 남아있는데요. 이쪽부터 설명 도와드릴게요. 침실이죠. 이런 앵글로 잡아줄 수 있고요. 다 공기 순환기 이렇게 환기구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역시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사이즈 한번 잡아드릴게요. 좌우폭은요. 여기는 2780이 나오고요. 공간 괜찮죠? 예. 들어가는 폭 잡아드리면요. 여기는 2740 나와요. 거의 정사각형의 방이거든요. 여기도 침대, 책상, 붙박이장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아이방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침실 안내 도와드릴게요. 앵글 잡아드리면 이런 느낌의 세 번째 침실 준비가 되고요. 저쪽 바깥쪽으로 이제 베란다 공간이 있거든요. 네, 밑에 바닥 부분은요. 이렇게 우드톤의 강마루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사이즈 한번 잡아드릴게요. 들어가는 폭은요 2740이 나오고요. 좌우폭은요 여기는 2440. 약간 좀 작아요. 약간 좀 작기 때문에 여기는 이용하신다고 하시면 서재로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드레스룸을 이용을 별도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방을 주신다고 하시면 책상과 침대만 놓으시거나 아니면 침대와 붙박이장 정도 놓으시고 이용할 수 있는 사이즈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베란다 부분 안내 도와드릴게요. 베란다 부분이요 널찍하게 나왔어요. 네, 폭이 상당히 널찍하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m50 이상 나오거든요. 앞쪽에 세탁기 건조기 올리시면 되시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건조대 또 시공이 되어 있고 정면에 환기창도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넉넉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있네요. 이렇게 설명을 좀 도와드렸어요. 거실 가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타입은요 3룸인데요 별도의 정원이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는 그런 호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공간은요 이 지금 현장에서 딱 4세대만 이용이 가능해요. 많이 안 내려오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이용하시거나 정말 이 집을 구입을 하시려는 분들은 영상에 연락을 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